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K입니다. 오늘은 솔티 모드 관련된 짧은 소식 관련 영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새벽 4시자로 솔티 모드에 새로운 어떤 V내브가 추가돼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운받아서 현재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날아가고 있고요. 저도 아직은 솔티 모드를, 그러니까 V내브가 되는 거를 경험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업데이트 하자마자 지금 날려보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V내브 패스라는 것도 PFD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TD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내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TD전에 뭐 보잉기체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처럼 TD전에 저희가 고도를 지금 7번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콘데 웨이포인트가 2900이잖아요. 2900으로 세팅을 해놓고 TD를 지났을 때 자동으로 하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웨이포인트의 고도 제한을 다 지키고 잘 내려가면 이제 된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일단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요. 솔티 측에서 업데이트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새롭게 플라이 체인지, 버티컬 스피드, 엘티튜드, 토가, 어프로치 로직을 바꿨고, 그리고 V-NAV Descent Path with Calculated TD, TD를 추가했고, 그리고 R-NAV Localized NDV Viewer Approach Through IAN. 와, 이제 솔티도 R-NAV도 되고 다 되네. 그리고 Altitude Constraints and Procedures are now respected by VNAV. 고도 제한 지켜서 내려가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New Navigation Performance Scales on PFD and ND Path Deviation Scale. 오토스로틀도 좀 개선을 했고 and much mor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티켓스 트래픽도 추가를, 이건 아니고 다른 거구나. 이건 전 버전 얘기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V내브가 추가가 됐고 여러 가지 부분도 개선이 돼서 업데이트 됐다는 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TD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V내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 TD 지점을 지나서 기체가 자동으로 하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지, 제가 FMC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된 그 상태로 아무것도 뭐 고도에 대해서 손댄 부분은 없고요. 그래도 고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9000 below, 700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체는 하강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D를 지났고 이때 V-NAV Pass라고 생기면서 기체는 이제 하강을 하죠. 네,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로 바뀌면서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제 좀 더 편안한 비행이 될 듯 합니다. 물론 뭐 바심에서 이 기체를 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관제사분들이 고도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어느 고도로 내려가라 뭐 이런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V-NAV가 크게 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관제사분들이 클라인 비아시드나 디센 비아시드를 스타를 주시면 스타 절차에 맞게 하강해라 이랬을 때는 V-NAV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튼 뭐 제 짧은 테스트는 일단은 V-NAV가 된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여러분들도 솔티 모드 받으셔서 조금 더 편안한 비행, 748과 777로 좀 더 편안한 비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주말에 748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